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좀 라이트하게 영상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감자 작가의 그 Z8을 제가 세이브해왔어요. 저는 이제 그 친구 덕분에 니콘을 많이 써봐가지고 니콘이 그래도 지금 꽤 제법 좋은 거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니콘을 안 써본 PD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 명은 소니만 써봤고, 그리고 한 명은 아예 그냥 캐논은 써보지도 않았고 파나소닉이랑 소니만 써봤고, 보통 니콘 이미지가 뭔가 약간 새 찍는 사진?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약간 올드한 카메라?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거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Z8을 이제 PD들한테 보여주고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러 가볼게요. 제가 오늘 니콘의 Z8이라는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감자 작가님, 네, 카메라 제가 세배웠어요. 도둑놈이시네요. 얼굴을 보여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써보시죠. 일단 딱 처음 만졌을 때 느낌 어때요? 소니랑은 다른데 제가 파나소닉을 쓰고 있어가지고 좀 각진 거는 그냥 그런데 바디 크기가 좀 넓고 LCD도 좀 넓네요, 제 거보다는. 그리고 그게 3웨이 틸트 방지거든요?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건 어때요? 신기하긴 한데 굳이? 그립감은 어떤 것 같아요? 제 거랑 비교하면은 이제 비슷한데, 소니랑 비교하면은 소니는 이게 이렇게 딱 잡아주진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더 안정적이다. 한번 켜보시죠. 켜서 한 방치 한 방 찍어보시죠. 와, 소니 진짜 안 보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셔터리스 카메라거든요. 그 우리 왜 셔터 있잖아요, 이렇게 자극자극자극 하는 거, 그게 물리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그렇게밖에 낼 수 없고, 아니면 무음으로 하거나 약간 소음기 낀 AK-47 쏘는 것 같아요. AK-47 AF는 어떤 것 같아요? 나 한번 잡아봐요. 내 얼굴은 잘 잡아요? 어, 잘 잡아요. 눈 그 LCD에도 눈 이게 딱 잡혀가지고 잘 보여요. 그 왜 우리 저번에 돈까스 찍으러 갔을 때 사이드캠으로 썼잖아요. 성능 괜찮았잖아요. 근데 4K 120프레임도 찍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되게 전 개인적으로 좋은 카메라라 생각하는데 좀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죠. 캐논, 소니, 파나소닉은 그래도 일단 알잖아요. 그렇죠. 약간 유튜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제일 많이 듣죠, 그거를. 왜 니콘이 좀 안 알려졌다고 생각하세요? 마케팅을 안 했나 보죠? 일단은 이 파나소닉 유저인 이재정 PD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은 우리 소니 골수 유저인 이상민 PD에게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니콘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새요. 이유가 뭐죠? 새 찍는 아재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건데. 자, 그런 이미지가 있죠. 지금 쓰시는 바디가 뭐죠? 6400이랑 M4요. 니콘 바디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미안한데 사운드 좀 겹치게 하지 마요. PD잖아. 아, 뭐 그럼 소음 하던가 분막 들어봐. 아, 진짜 이 양반이. 제가 니콘 Z8을 그 아니 그 끼지 말라고. 아, 진짜. 아, 이 도라이야 진짜. 저기 뭐야? 아, 까먹었잖아. 자, 제가 그 감자 포토그래퍼 님한테 Z8을 세배 왔습니다. 세배 왔구나. 한번 써보시죠. 야, 너무 묵직하네요. 자, 딱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어떤 거예요? 이쪽이 좀 묵직하다 해야 되나? 잡았을 때. 맞지 맞지. 그래도 M4 같은 애들은 가볍거든요? 비교적. 이런 거에 비해서. 근데 니콘이 좀 렌즈 무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바디가 묵직해요. 제가 소위 좀 작은 편인데 일단 외관으로 봤을 땐 좀 간지는 나네요. 이거 렌즈가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화각이 24-120이에요. 나 이거 처음 봤어. 보통 24-105죠? 24-75, 24-105 정도. 한번 켜보시죠. 당신도 한번 셔터를 느껴보세요. 왜 사이 트러블 소리가? 조기 낀 AK-47이 이런 통에 약간 이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뭐 하나만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예생인 거에 비해서 얘는 왠지 착착착착 맞아. 자, 근데 이게 셔터리스 카메라잖아요? 이게 난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맛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낭만이 없어. 반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자, AF 어떤 거 같아요? 소니가 원래 AF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뭐 사실 이제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빠른데 싶더라고. 아, 왜? 이런 애매한 이런 애매한 이런 아닌가? 본인은 수입을 쓰시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영상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 사진기기라며. 근데 영상도 일단은 8K 촬영되고 4K 120프레임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영상기기로도 나쁘진 않다. N로그 지원되고 제가 잠깐 보니까 크롭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거기 뭐 FL 이런 것도 이름도 비슷한 것 같던데. 일단은 메뉴가 어색해서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 근데 직관적이긴 해. 그지. 소니나 캐논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촬영 모드 그리고 뭐 노출 뭐 색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그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촬영 사진 영상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런 조작하는 펑션 기능 같고 여기가 이제 디스플레이 같고 내가 만약에 카메라 이걸로 시작을 했다 하면 편할 것 같아. 카메라 처음 쓸 때는 막 노출 막 그런 거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거 한 곳에 뭐 있으면은 이게 위에서부터 하나씩 쭉 읽어가면서 여기 메뉴로 올라가면 이제 어디 저장할 거냐. 자, 그럼 Z8 한번 이제 한번 처음 만져봤는데 한번 그냥 짧게 평. 아, 근데 니콘을 킹반인들이 많이 쓰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보통 소니 캐논으로 넘어가니까. 그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 성능은 좋은 거 같거든요. 이거 듀얼도 있나? 듀얼 아이에서? 그게 니콘에서 오피셜로 하진 않았는데 테스트 해본 결과 4000에서 한번 꺾인대요. 그것도 좋네. 딱 느끼는 거예요. 성능 좋은데 대중성에서 져서 지금 들어본 성능으로는 비슷한 가격대 캐논이나 소니 플래그십이랑 비비는 게 싹 가능할 것 같은데 셔터리스라기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호불호 영역인 것 같긴 한데 결국 대중성에 지지 않았나. 좋은 평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 예의 바르게.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PD들한테 이 니콘 카메라의 첫인상과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평들을 들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도 니콘이 이제 미러리스 시장에 조금 늦게 들어간 것도 있기도 하고 마케팅적으로도 조금 부족해가지고 좀 알려지지 못한 성능은 좋은데 비우는 카메라가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리뷰는 다음에 이제 이 카메라 주인인 우리 감자 씨와 함께 좀 빡세게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갱씨 빨꺼.